안녕하세요. 밥 먹는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일명 짱구떡이죠. 이 키리모찌를 가져왔고 키리모찌를 구워가지고 이제 여기 악마의 잼 누텔라를 이렇게 발라서 먹을 거고 이거는 이제 마시멜로 플러스 마시멜로라고 하는데 이 마시멜로가 그 초코파이에 들어가는 그 마시멜로 있잖아요. 그거보다 약간 살짝 더 부드러운 마시멜로, 네, 그런 느낌의 마시멜로예요. 네, 그 다음에 이 허쉬, 그 다음에 연유 이렇게 해서 뿌려서 먹어볼 거예요. 네,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일단 이 플러스 마시멜로부터 올려서 먹어볼게요. 이렇게 돼 있고, 이 초코파이 마시멜로보다 좀더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마시멜로예요. 이 마시멜로를 연유를 쫙 뿌려서 먹어볼게요. 오우. 흘러 흘러. 여시를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우리 그 구운 가래떡이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.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그 안에 떡이 그 우리 구운 가래떡보다 조금 더 쫀득쫀득해요. 그 차이점? 네, 그 차이점 말고는 없는 것 같아. 되게 맛있는데요? 요번에는 악마의 잼 누텔라를 올려서 먹어볼게요. 누텔라를 올려서 올리고 요번에는 아무것도 안 뿌리고 이렇게 누텔라랑 이것만. 와, 이거 미쳤다. 와우. 이 누텔라, 와, 진짜 맛있다. 이 누텔라 잼이 조금 퍽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, 보세요. 이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. 떡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퍽퍽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먹은 다음에 우유를 조금 먹어주면, 와, 대박.
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텔라를 발라먹는 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달달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마시멜로도 달지만 이 초코가 굉장히 달잖아요. 아주 대박이에요. 이거는 여기다가 이 허쉬 초콜릿 소스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다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